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인생이 잘 풀리고, 예? 심지어 이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있는 기운, 이걸 당신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에서 반드시 얻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이성운. 인간 자체가 약한 사람들. 인간 자체가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성 관계에서도 크게 자기의 파워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베타 메일은 여자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애운이 없거나 있어도 자꾸 여성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예, 진짜 평생 돈을 못 만집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여자한테 평생 눈탱이 맞고 꺼이꺼이 울거나 내가 돈못 벌고 가난하게 산다. 이둘 중에 하나 깔고 가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관상이나 점을 볼때제 인격이 어떨 것 같아요라는 개념으로 관상이나 사주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는 돈 벌고 잘살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운이나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걸 궁금해서 점을 치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인상이 좋아 보이냐, 나빠 보이냐가 아니고요. 기력입니다, 기력. 그래서 제가 관상의 힘이라는 책 그날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분 언급해야 되는데, 기력이 강해야만 성공의 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이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존세 얘기할 때그 기존세는 여러분들은 성깔의 기잖아요. 성깔의 기가 세다. 이 뜻의 기지만 원래 오리지널 기존세는 기력이에요. 카리스마 또는 에너지. 강함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남자는 턱이 동그랗거나 네모랄수록 좀 이렇게 좀세 보이고 좀 기운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V라인에다가 V라인이면 눈이라든가 뭐 기타 안광이라든가 이런 게좀 날카롭고 쏘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싫어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좀 성공적으로 욕심이 있다. 돈이나 성공적으로 욕심이 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한 장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장군기.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기골이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때요? 그냥 호리호리하고 목도 얇고 길고 약간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얼굴이 좀 길어. 그럼 얼굴이 길면 좀 인상이 세 보여야 되는데, 또 딱히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 말상이 아니라 물상이라 그랬죠. 말상이 아니고 물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으로는 좋은 건데 성공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원래 성공적으로는 조금은 족같이 생겨야 돼. 아셨습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족같이 생겼다는 건 못생긴다 뜻. 뭐 약간 어? 꼬로마게 생겼다, 못생겼다, 약간 좀, 약간 성깔 있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한 칼의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쎄 보이는 사람은 아닌데, 그나마 뭐가 있다? 이 안광이나 인상에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잘 판단하는 어떤 이런 연출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거볼줄 알아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선한 역할만 역할을 맡지 않는다. 선악을 오가는 역할을 맡고, 또 나쁜 짓도 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카리스마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물상이지만 그런 거, 약간, 뭐 약간, 그나마라도 그게 있으니까, 예, 안 굶어 죽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상매학 방식에, 상매학 고유의 관상 방식에 보면, 아닌 게 아닌 거는 참이다. 이런 이론을 상매학은 되게 잘 쓰잖아요. 인성적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인격이 참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착한 사람인가, 이런 게 궁금하지만, 정작.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내 뒤통수를 칠려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린 이런적으로 인성이 궁금하지만 정작 자기가 점을 보고 자기가 자기 운명 궁금할 때 나는 쓰레기인가 천사인가 이걸 궁금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아 나 언제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서 성공하려나 그놈의 돈 성공 이성운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라 했어요? 기력이라고 했죠. 기력. 기력. 물론 육체적으로 근육이 더 붙고 육체적으로 근육이 더 붙고 뭐 이렇게 살도 좀 붙고 이게 당연히 좋긴 한데 여기서 얘기한 살이 있다. 근육이 있다. 이게 본질이 아닌 근육이 기력이야 그러면? 아니 근육이 있으면 좀 쎄 보이긴 하는데 근육이 기력인 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나의 제자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교조님이 가르쳐달라 가르쳐달라 하자 그래도 귀찮아서 안 한다고 생전 가서 운동, 무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교조님 나이 드시고 필코치였고 맨날 샌드백 두들기고 무술하시고 아니 그냥 일반적인 오프하면 되지 왜 맨날 허구한 날 운동 오프만 하고 그 중에서도 거칠고 막 힘든 막 격투기 무술 이런 거 자꾸 시키시나 이런 거를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내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 딱히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요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두 분은 좀 성깔이 있으세요. 기운 남과 부딪혔을 때 남과 부딪혔을 때 크고 단단하거나 또는 날카롭거나 예리하거나 이런 걸로 남을 이렇게 배구 나갈 수 있는 기력 기운이 있다고. 이해 되셨죠? 여기서 얘기한 기력이라는 게 뭔지 활동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소위 얘기한 정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다 맨날 매가리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활동적인 에너지가 있고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기운이 있고 그리고 뭔가 성질이 욱하는 걸 수도 있고 진취적이거나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남하고 부딪혔을 때 이렇게 쉽게 뒤로 밀리거나 이렇게 자기가 쉽게 상처받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더 단단하고 예리한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이해 되셨죠? 뭐가 이걸 기력이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이게 인성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인성적으로는. 사람이란 건 부드럽고 유하고 온화하고 이런 게 좋죠. 이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인생이 잘 풀리고 예? 심지어 이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갖고 있는 기운 이걸 당신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에서 반드시 얻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이성운. 저런 분들은 만약에 결혼하잖아요. 퐁퐁 안 당해요. 저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뭐 부인을 사로잡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부인이 배신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성을 이성이라는 어떤 특별한 게 남녀라는 개념으로만 자꾸 바라보시는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있으면 자꾸 뭐 여자로 느껴지네 남자로 느껴지네 뭐 어쨌네 저쨌네 사랑하니 뭐 이러면 자꾸 좁은 남녀의 개념으로만 보는데 늘상 강조하듯이 모든 관계는 남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상사 사이든 스승과 제자 사이든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사이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는 좀 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가지를 뻗은 그런 큰 카테고리에 포함된 작은 카테고리가 연애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약한 사람들, 인간 자체가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성 관계에서도 크게 자기의 파워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걸 그래서 뭐 약간 좀 이상한 이성적으로 뭐 나쁜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는 나쁜 남자라고 여자들은 착한 남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나쁜 남자, 착한 남자가 아니라 강한 남자, 약한 남자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강한 남자라고 해서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약한 남자한테 휘어잡히거나 약한 남자를 계속 사랑하는 여자는 없어요. 너무 남자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런 다양한 세뇌가 되었고 여성 간의 관계에서 너무 로맨스적인 사고를 가진다. 여성에게 좀 더 신사다워하고 따뜻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여성에게 책임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너무 따뜻한 로맨스적 남성관에 너무 빠져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관계에서의 잘해주고 사랑하는 남자의 캐릭터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인간 자체가 매력적이고 인간 자체가 강한 본성을 자꾸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강하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관계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그냥 이성관계가 아닐 때는 어떤 남자가 강하면 강한 남성으로서 존중을 하는 거지 이성의 남성으로서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강한 남자를 다 여자들은 사랑한다. 뭐 알파 메일 어쩌고 이건 다 틀린 개소리지만 걔네들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닌 게 반대로 얘기해서 알파 메일과 반대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서 만약에 베타 메일을 가져다 놓는다면 베타 메일은 여자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베타 메일은 여자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캐릭터고 색깔과 기운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 놓고 대입을 하세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자꾸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다 뭐 어떤 남자가 잘 사는 남자다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만 듣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떨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준이 최소한 남자라면 약간 기운이나 기질 같은 게 약간 빡 돌면 다른 사람 되는 게 또 있고 심지어 여자분조차도 어떤 거기하고 대립각 세고 이런 게 좀 있으신 그게 일종의 기력, 기운 같은 거라서요. 아,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한 남자다. 내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한 남자라면 무조건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어쩌면 평생 이성운이 없거나 여자한테 내 여자 관련한 이성운이 없거나 차라리 이성운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성과 결혼을 해도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많아요 요즘.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너무 여자 욕을 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해서 얘기하는 엄정화의 딜레마 같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은 사회인으로서 을일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안정된 가정,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싶으면 남자의 능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결혼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 하기에는 자기가 끌려했고 만나했던 사람이 적당치 않아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은 안정된 남자랑 하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건 끌리는 남자로서 느꼈던 남자를 사랑하고 이걸 여러분들은 뭐 배신이다, 사기꾼이다, 퐁퐁당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슬픈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없거나 다 가진 남자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위 얘기한 금기운이라고 하죠. 금기운. 날카로운 금속성의 금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기운, 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애운이 없거나 있어도 자꾸 여성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예 진짜 평생 돈을 못 만집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여자한테 평생 눈탱이 맞고 꺼이꺼이 울거나 내가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산다. 이 둘 중에 하나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운동 강조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뻥튀기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몸적으로 뭐 패션적으로 오태나고 뭐 이런 쪽에 뭐 건강관리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강해지라고.
다른 남성, 다른 사람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뒤로 밀리거나, 어? 뭐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후달리거나, 쫄리거나,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에? 뭔가 자꾸 회피하려 하거나, 이런 기운이 자기 안에서 자꾸 일어나잖아요. 답 없습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는 오히려 그게 더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쓰이는 가능성도 있다고 치지만 남자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해서 내가 세상과 부딪혔을 때, 남과 부딪혔을 때 이렇게 회피하려고만 들고 무기력하고 쫄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오히려 금가고 내 이런 느낌이 내 안에 있나? 그럼 그거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운동하고 더 이 싸나온 그래서 금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금기운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기운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이렇게 망치로 때려갖고 이렇게 보돌보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명 세게 충돌. 기세만 그렇게 뻗고 조절해서 그 기세를 조절을 하라고 때리고 적당하게 동료가 다치지 않게 또 반대로 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 안 하시면 모르는데 적당히 조절하고 말아야 되는데 본인도 그 느껴지죠. 뭐가 아 하면 그게 재밌어. 그게 재밌고 자기가 뭔가 이게 점점 그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 기운이 이해됐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때려갖고 우리가 쇠를 이렇게 땅땅 이렇게 대장간에서 때려갖고 이렇게 좀 생활에 쓸 수 있는 부엌화류라든가 괭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이런 걸로 바꿨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뽕이 차올라 그리고 그게 그 강한 기운이 그래서 한번 무슨 뭐 제가 옛날부터 얘기해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저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적으로 좀 화를 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화를 내고 야단을 맞아야 될 만한 공적인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뿜잖아요. 그럼 뿜으면 저분은 그게 쫙 하고 나가는 분.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렇게 주눅이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화를 당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화가 더 나는 사람. 화가 더 나. 화를 내면서 화가 더 나. 어? 화를 내다가 저 사람이 이러면 에휴 내가 너무했다. 에휴 적당히 하고 말해. 이게 아니라 화가 다 쫙 난단 말이야.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타고나서. 그래서 이게 성정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 기운적으로는 좋아. 기운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금기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세계충들은 땅땅땅땅 때려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생활의 괭이, 호미 예? 이런 걸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 되셨죠?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지 나이 먹어서